대구시 신청사 입지가 달서구에 있는 옛 두류 정수장 부지로 결정됐습니다. 대구시 땅이라 부지 매입 비용이 들지 않고 두류 공원이라는 지역의 대표 문화 휴식 공간과도 가까운 점이 평가단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가 점수 최고 득점 지역은 1000점 만점에 648.59점을 받은 달서구입니다. 새로운 대구시청사가 옮겨갈 지역으로 달서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신청사 후보지 4곳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평가 결과 달서구 두류정수장 부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후보지별 최종 평가 점수를 보면 달서구가 648.5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북구가 628.42점으로 2위, 중구가 615.27점으로 3위, 달성군이 552.51점으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구는 합계 점수에서 2위였지만 30점의 감점 페널티를 받으면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토지적합성과 경제성 항목 점수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5개의 평가 항목 가운데 상징성과 균형발전, 접근성 항목까지는 중구가 앞서갔지만 토지적합성과 경제성 평가에서 달서구가 역전에 성공한 겁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대구의 여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위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청사 입지 선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250명의 시민 참여단 전원이 참석하는 유례없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구 시민의 열의가 얼마나 뜨거웠던 것인지, 또 지역 문제와 또 자기 삶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치민주 정신에 비춰보면 대구 시민의 시민성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청사 입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청사 건립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선 2021년까지는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2022년부터 본격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